자, 첫 번째 이슈는 JW 중외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외제약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상승세를 타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좀 괜찮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중외제약이 지난 5년간 실적 정체기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해 좀 크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중외제약은 매출 성장뿐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늘리면서 실적도 챙기고 있는데요. 중외제약은 이제 해외에서 도입한 오리지널 품목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실적을 계속해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자, 지난해 뭐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매출 영업이익은 어땠나요? 네, 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매출 이제 살펴보면은 중외제약은 지난해 매출 7,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습니다. 네. 네, 지난해 영업이익은 996억 원으로 전년 이제 630억 원보다 58% 이상 늘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이제 16% 증가했고요. 이제 중외제약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대치인데요, 지난해가. 이제 지난 5년간 실적 정체기를 벗어났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저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의 상승폭이 상당히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업이익도 5%에서 이제 13%까지도 이제 올라가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매출 살펴보면 이제 2018년에 5,300억 원가량에서 2019년에 5,100억 원, 이제 2020년에 5,400억 원, 2022년에 6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조금씩 성장하거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약간 역성장하기도 했었는데 지난해 이제 6,8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이제 성장하면서 다시 성장세로 좀 돌아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매출과 영업이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기업에서 더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 아니겠습니까? 네,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에까지는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이제 중외제약의 영업이익률이 13.3%에 달합니다. 많이 높아졌네요. 네네, 네. 이제 이게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자부하는 곳이 이제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이 14.8%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제 1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 평균이 한 8% 정도고요. 이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긴 하는데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한 8에서 9% 정도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계를 굉장히 상회한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 중외제약의 영업이익률은 일회성 기술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10대 제약사 영업이익률 평균이 8% 정도인데 13% 넘으면 상당히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외제약도 역사가 있는 만큼 많은 뭐 제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난해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게 나온 주력 제품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중외제약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바로, 리바로 V, 리바로 Z 등 이른바 이제 리바로 패밀리, 리바로 제품군. 네, 리바로 패밀리군요. 네, 리바로 제품군 패밀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습니다. 리바로 패밀리 지난해 매출이 1,4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고지혈증 환자가 많군요. 네네, 이제 고지혈증 네.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돼서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패밀리군이 있는데 이제 리바로 출시에 이어서 2015년에는 고지혈증 고혈압 복합제인 리바로 V, 그다음 2021년에는 고지혈증 계략 시약 리바로 제시 출시됐는데요. 특히 리바로젯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이 제품은 2022년 31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제 국내에서 블록버스터 반열 제품에 올랐는데요.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7,00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누적 매출이 벌써 이제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이고요. 이렇게 리바로 패밀리의 성장이 영업이익률과 직결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요. 이 중외제약이 리바로 패밀리 제품의 주 원료인 피타바스타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리바로 패밀리 원가 비중 같은 경우에는 주 원료의 자체 생산 전에는 40%를 보였으나 이제 피타바스타틴 자체 생산 이후엔 10%로 낮아져서 수익성이 굉장히 높였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게 이 리바 패밀리 리바로와 관련된 원료를 생산을 했군요. 네, 원료를 자체 생산하면서 네. 원래는 받아왔는데 자체 생산하게 되면서 좀 더 수익성을 높였다고 보시면 네, 그러면 이렇게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다른 제품들도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겠네요? 네, 이제 뭐 다른 제품들도 판매가 되는데 이제 이
리바로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좀 예상되는 이유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이제 스타틴 계열 성분의 치료제들이 사용되는데 이 피타바 스타틴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부작용 스타틴 계열의 치료제 스타틴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뭐 피타바 스타틴, 로스바 스타틴 뭐 이런 스타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인 신규 당뇨병 안전성을 입증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이제 단일제 피타바 스타틴 단일제 리바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2개국 의약품 설명서에 당뇨병 발생 위험 징후가 없음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이는 스타틴 계열 성분, 스타틴 성분 계열의 의약품 중에서는 유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는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 사건이 약 50%가량 더 많이 발생하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심혈관, 이를 동반한 심혈관 질환 1차 예방 환자에서 이제 효과를 보여준 것이 뭐 논문에 게재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런 환자들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할 때 이제 약물 상호 작용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피타바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대사 경로와 겹치지 않아서 약물 상호 작용에서도 유리하다는 이점이 확인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의약품 지속적인 판매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중해제약의 시장 공략 전략은 어떻습니까? 이제 중해제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리지널 제품들을 가져와서 파는 전략이 있는데요. 네. 좀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이제 라이선스인 도입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판매 라이선스인이요? 네. 이제 해외에서 판매 중인 오리지널 의약품을 국내에 가져오는 뭐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도입 말씀드린 대로 이제 라이선스인이 있고요. 공동 판매 코프로모션이 있는데요. 공동 판매 계약의 경우 이제 그대로 오리지널 개발사와 함께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초기 계약금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판매액의 10% 안팎의 수수료만을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라이선스인 도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맺은 지역에서 모든 권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 그러니까 라이선스 인,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이제 초기 계약금, 이제 공동 판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제약사가 어떤 국내에서 같이 판매를 할 때 프로모션을 같이 이제 판매,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라서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나는 그냥 수익, 수수료 정도만 나는 너에게 떼주겠다 이런 방식인데요. 도입 품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권리를 그 국내 제약사가 사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국내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료의 로열티나 뭐 그런 부분만 조금만 내면은 나머지 수익은 모두 다 가질 수 있어서 수익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훨씬 더 높은 게 라이선스 인이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선스 인과 관련돼서 지금 중해제약이 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런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항체 환자에게도 보험 급여가 확대된 혈우병 치료제 햄리브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혈우병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항체와 비항체 보유 환자 비중이 1대 9로 이제 비항체 시장에 진입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매출이 기대되고요. 그다음에 이 밖에도 이제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 트루패스, 협심증 치료제 시그마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등 다수의 오리지널 약품을 중해제약이 지금 도입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역시 뭐 역사 깊은 만큼 여러 치료제가 계속해서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이 더 좋아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